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19년도 제5회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목 3법 보험편입니다. 네, 1번 문제 볼게요. 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 계약. 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볼까요? 옳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죠. 3번. 네. 보험 계약은 이제 요물 계약이다. 예, 요물 계약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 요물. 물건을 요한다. 물건을 요한다. 보험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불하는 계약인 거죠. 예, 특별한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물 계약이 아니다. 예, 이런 거죠.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예. 보험료를 지급하고 일정한 보험금 지급할 것을 약정으로 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고요.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예. 보험 계약은 부합 계약의 일종이고요. 2번 갈게요. 보험 약관 교부 설명 의무. 옳은 것. 옳은 것. 1번 하겠습니다.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네. 맞는 내용이죠. 네, 맞는 내용입니다.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서로. 예. 계약 당사자들끼리. 그래서 이제 민사 계약인 거죠. 예,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서로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번, 3번, 4번은 과연 왜 틀렸을까요? 2번, 3번, 4번. 요 부분이 틀렸죠? 예, 요 부분.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라는 단어는 청약과 철회. 계약이 성립되면 취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험 계약이 성립하면 법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의무 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철회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거겠죠? 취소. 네, 취소. 취소가 되는 겁니다. 청약을 철회하는 거고,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예. 그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3번 뭐가 틀렸을까요? 계약을 갖다가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예, 네, 요게 아니죠? 예. 네. 3개월. 3개월, 예. 3개월 이내, 예. 모여를 할수 있는 거죠. 예. 4번 갈게요. 4번.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험 체결 시와 보험 성낙 시. 예, 그두 가지가 분명히 틀리죠. 네. 보험 체결 시는 이제 설명 의무에 의해서, 예, 하는 거고요. 계약 성립 시는 증권 교부 때 하는 거죠. 예. 그 틀립니다. 예, 4번. 틀린 내용이고요. 3번 갈게요. 타인을 위한 보험.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틀리죠?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나요?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이 있어야지만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 보험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답 4번이죠. 4번.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아, 이건 아닙니다. 예, 이건 아니죠.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에서 보험 이익을 갖다가 가져가는 사람은 피보험자. 그렇죠? 피보험자. 즉, 그 타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타인. 예.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는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시에 피보험자는 그 보험 계약의 이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굳이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예, 틀린 문구가 됩니다. 예, 4번. 답은 4번이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타인을 위한 계약, 타인을 위한 계약 말씀드렸죠? 특정, 불특정, 상관이 없다. 예. 위임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 위임을 받지 않으면 고지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고지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4번 가볼게요. 보험증권. 네, 보험증권. 이 4번 문제는 보험증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 전체 다죠. 예,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2번. 예, 2번. 보험증권은 처음에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이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한테 증권을 교부하는데 변경된 경우도 있어요. 보험증권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할까요? 그 보험증권에 그거를 기재함으로써 그 보험증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교부를 함으로써. 예, 가름할 수 있다예요. 있다. 보험증권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예. 보험계약이 성립이 되면 보험증권을 갖다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한 날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을 해주면 되죠. 예. 1개월, 요것도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교부를 하게 되면 보험 계약자가 증권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이의를 내리지 못한다는 건그 약관상에 만약에 보험 증권의 이 제의 기간이 1월이 아니라 만약에 15일이다. 그러면 그 보험 약관은 유효한 약관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 1월 내리지 못합니다. 뭐 2개월, 3개월, 4개월 할 수 있어요. 예, 할수 있어요. 하지만 1월 안에 15일, 뭐 10일 이런 식으로 되는 약관은 문제가 있는 약관이다. 유효하지 않다. 4번. 보험증권 다시 발부할 수 있죠? 예. 비용은요. 비용. 보험계약자의 부담. 그렇죠? 네. 맞습니다. 1번.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 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답은 4번입니다. 4번. 반복적인 질문. 부의 청구 말씀드렸죠? 어떤 때 한다고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는 보험 부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지 의무, 통지 의무는 없어요. 어떨 때? 계속 보험료, 최초 보험료도 안 돼요. 최초 보험료도 안 돼요. 이거 안 돼. 고지 뭐 통지 의무 관련된 해지 사항 다안 돼요. 계속 보험료예요. 계속 보험료. 예, 계속 보험료. 부활 청구할 수 있는 건 해지가 되고 보험료 약정이자 플러스해서 지급을 하면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된 문제다. 네, 잘못된 질문이다. 네. 1번 어느 시기 상관없어요. 그 전에 해도 예, 보험기간 시작 시기 상관없죠. 예.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 무효로 하는 겁니다. 무효. 하지만 어때요? 몰랐을 때. 누가 몰랐을 때예요? 누가? 당사자 쌍방, 피보험자 다.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다. 모두 다. 이거를 알지 못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무효 조건이긴 하지만 몰랐을 때는 무효가 안 된다. 그렇죠? 법정 대리예요, 요거. 대리인. 3번 지문은 대리인은 법정 대리라서 예, 본인 양국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가 다 됩니다. 6번. 보험 대리사, 보험 중개사, 설계사하고 많이 틀리죠? 보험사하고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보험자가 대리상을 권리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대부분의 권리를 갖고 있어요. 계약 체결할 때. 옳은 것. 3번이죠. 대부분의 권한을 다 갖고 있다고 했어요. 보험 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뭐다할 수,
체결, 변경, 해지. 다 모든 권한을 갖고 있죠. 예.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1번, 그럼, 법률 수령, 권한, 있죠, 있죠. 이거 당연히 있습니다. 예. 대리상, 보험자가 대리상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예.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한은 가능하지만, 선의의 계약자, 예. 대항할 수 없죠.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없다.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중개사 맞는 거죠? 중개인? 설계사? 그거는 없습니다. 예.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런 거, 예, 보험자가 할 수 있고, 보험자, 보험 대리점, 대리상 할 수 있습니다. 중개하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예, 할 수 없어요. 중개하는 자, 보험료 수령 권한이 있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없죠. 근데 영수증 교부할 때는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험 계약에 관한 내용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틀린 거 먼저 볼게요. 틀린 거. 뭐가 틀렸을까요? 디귿 틀렸죠? 디귿. 디귿 틀렸죠? 디귿. 예. 뭐, 왜 틀렸을까요? 디귿. 보험 계약자는 언제나 계약을 해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자는 해지가 안 됩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뭐,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반이라든가, 보험료를 안 냈다든가, 이러면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문구에서는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건, 요 보험자라는 이름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기억, 디귿, 리을.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 감액도 되고, 보험금 감액도 다 되죠. 예,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보험료 감액, 미래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나죠. 예. 반환 청구 가능하고요. 타인을 위한 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 동의를 어찌하거나 보험 소지를, 보험 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아, 기억, 니은, 아, 리을. 아, 기억, 니은, 리을이네요. 예, 기억, 니은, 리을. 예, 기억, 니은, 리을이었죠. 그럼 2번입니다, 2번. 네. 2번. 다음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네. 고지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위반. 보험에 있어서 고지 의무 관련된 내용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 8번. 답은 1번이죠. 1번. 고지 의무 위반. 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사실을 경미한 사실. 상법 보험편에는 이 경미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경미한 건 없습니다. 예. 이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중대한 경미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상법에는 이런 단어가 조차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뭐 틀린 지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중대한입니다. 중대한. 예, 중대한.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대로 계획할 수 없다. 예. 요거. 답은 1번이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실 고지를 한 경우. 고지를 하는 데 있어서 고지 의무 위반을 갖다가 할수 있는 건 고지를 하지 않은 거와 부실 고지. 고지를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거, 둘 다, 예, 포함됩니다. 부실 고지. 3번. 보험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알았다면 해지할 수 없죠? 예, 보험자가 이미 알았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해지할 수 없는 거.
알고 나서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1개월 안에서만 해지를 할수 있죠. 1개월이 넘어가면 해지가 안 됩니다. 이거 하고 보험 계약 3년. 청약 3년 이런 거 아니에요? 보험 계약 3년. 예. 넘어가면 해지할 수 없죠. 세 가지. 3년, 1개월. 알았던 경우 세 가지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어요. 4번.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고의로 중요한 사실 고지하냐. 당연하죠? 예, 고의로. 9번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상법상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하여만 고지의무 관련된 얘기예요. 예. 보험계약 할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자가 이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질문한 사항은 어때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을 하죠. 예,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거 이외에도 이제 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 거고요.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예, 중요한 사항으로 포함될 수가 있다. 예, 그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 되겠고요. 예, 틀린 답이 되겠고. 그리고 2번. 위험 증가죠? 위험 증가. 예, 위험 증가할 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통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하지만 체결 계약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건 고지 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의 제척 기간이에요. 통지 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는 제척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건 고지 의무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뭐가 틀렸을까요? 보험금 언제 지급해요? 보험금. 뭐 무작정 막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그것도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 약정에 따라서 그 날짜는 정할 수가 있어요. 예.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계약자로부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체 없이 보험금 일단은 산정을 해야 합니다. 예, 산정을 하고. 그 산정을 했으면 10일 내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상법의 규정인 거죠. 예, 상법 규정상. 네. 4번. 요 지문,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아마 처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오해 가는 동안 이 지문이 좀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걸수 있어요. 네, 답은 4번이고요. 10번 가겠습니다, 10번. 10번. 쉬워. 쉬워. 너무 쉽죠? 쉽죠? 이거 쉬워. 예. 보험자 2년, 보험계약자 3년. 네, 3년. 보험금 청구권 계약자, 보험료 청구권 얘만 보험자죠, 보험자. 보험자가 할수 있는 권리죠, 보험자. 예. 보험료 반환, 다 계약자죠. 적립금 반환, 다 계약자입니다. 그래서 2년. 네, 한 개죠, 한 개. 답은 1번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볼까요? 1번. 청약하고, 보험료 납부하고, 일부 또는 전부죠. 다할 수도 있고, 일부 할 수도 있고, 예. 2주네요, 2주? 2주 아니죠? 예, 30일 내에 납부 통지를 발송하는 거죠. 예.
2번. 2번. 1개월, 이게 조금 약간 잘못됐나요? 제가 10여, 그쵸? 네. 2번. 그래서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이 추정한다죠? 에이, 이거 본다예요, 본다. 예, 본다. 납부 통지를 안 하면, 예,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건 반증이 가능한 거지만, 본다는 건그 자체로서 상법에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승낙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박이 못해요, 반박을. 예. 본다 하고 추정한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죠. 3번이 정답이죠? 상답이, 3번이 틀린 답이 없습니다. 틀린 질문이 없어요. 예. 네, 맞아요. 예, 맞고. 4번.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 언제나. 실제로 이 언제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답은 4번이죠, 4번. 아니, 4번이 틀린 거죠. 맞은 것이라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2번 갈게요, 12번. 가계보험. 가계보험, 뭐 반대는 뭐예요? 기업보험이죠? 기업보험. 기업보험. 예.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기업보험하고. 말 그대로 기업보험은 보험자, 이제 거대한 보험사하고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가계보험은 일반 개인하고 보험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예, 이건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계약자가 보험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기업보험 같은 거는 보험사와 거대한 기업과의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입장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허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보험, 가계보험 같은 계약, 가계보험 계약은 불이익 변경 금지 조항이 있어요. 예,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상법의 조항인 거죠. 그게 기업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뭐 해상보험, 재보험 이런 것들 해당이 안 되죠. 허용될 수 있는 것. 어떤 게좀 해당될 수 있을까요? 가계보험 계약에서. 이거는 해지 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는 부활 청구를 어떻다고 그랬어요? 형법상에서는. 예. 해지 환급금을 갖다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근데 안한 경우에도, 예. 부활 청구라는 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측에서 보험을 계속 유지를 해서 그 보험에 대한 이익을 가져고자 하는 경우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서 청구가 안 된다면 격자 불이익할 수 있는 거니까 이 해지 환급금을 반환할 경우에도 부활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측에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용이 될수 있다. 있는 거죠. 허용이 될수 있어요. 예. 나머지 1, 2, 4번은 불리한 거죠. 예, 불리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어떻게, 3개월 이내, 3개월, 3개월. 다 불리합니다. 예, 불리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증권? 1월 이내는 안 된다. 1월 이내는. 2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도 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4번. 예,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예, 이건 당연히 피보험자,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안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당연히 고지 의무든 통지 의무든 사고와 그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확
확정을 하고 증명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보험자의 책임이 있는 거죠. 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13번. 다음 중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집합보험 4번 얘기 나오네요. 답은 4번. 옳지 않은 건 4번. 집합보험이라고 얘기했죠. 수시로 물건이 입출고되는 창고에서 많이 가입이 되는 집합보험이에요. 예. 그 물건은 언제? 계약시가 아니죠. 사고 발생시죠. 사고 발생시. 보험계약 체결시가 아니에요. 체결시가 아니에요. 항상 사고 발생시다. 예. 이거 말고 집합보험 또 있죠? 가족. 예, 가족이 소유한 물건. 사고 발생 시 현존하면 그것도 보험 목적물로 본다. 가족뿐만 아니라 또 사용인. 사용인도. 예, 사용인도 마찬가지죠. 예. 당연히 1번 맞고요. 증권 작성지, 작성 연월일 다 기재를 해야 되죠. 이거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기재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피범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 이런 거안 돼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런 거안 돼요. 이거 기재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상실이익 지급 안 하죠? 예, 상실이익 얻을 이익. 예. 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약정이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뭐 휴체료인 이런 거 얘기했었죠. 예. 14번. 초과보험.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높은 금액이죠. 예. 비례보상한다는 거. 예, 그것도 있고요. 옳지 않은 것. 3번이죠, 3번. 3번. 소급. 초과보험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보험금 감액. 보험료 감액. 청구. 다 할 수 있죠? 근데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예, 미래에 대해서. 보험 금액이 아니죠? 보험료죠, 보험료. 예. 초과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의 감액을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험료는 앞일의 미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예. 그래서 이 보험금액이라고 하는 이 문구는 잘못됐다. 1번 질문 보면, 현재의 초과한 거죠? 현재의 초과할 때, 초과보험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중복보험은 어때요? 중복보험. 중복보험에서. 중복보험에서 초과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현저한이라는 얘기 빠져 있습니다. 예, 현저한, 현저히. 이 현저한이라는 단어 또 언제 나와요? 유연변경. 현재의 변경이 됐을 때를 그때 나오죠? 예, 현저히라는 얘기. 이때 나오고 통지문 때 나오고 그럽니다. 예, 중복보험에 때는 현저히 내용 없다? 예, 맞습니다. 사기. 사기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무효이고 애초부터 보험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지만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청구할 수 있어. 그 사실 안 때까지. 보험계약이 1월이었는데 뭐 12월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보험계약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를 냈어요. 근데 이게 사기계약이라는 걸 갖다가 확인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반환 청구 안 되죠. 예,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이건 그대로 보험자한테 들어가는 거죠. 네. 기평가, 비평가. 옳은 것. 기평가, 비평가 나오면 거의 그 얘기죠. 체결시냐. 가액을 갖다 언제 판단하냐. 계약 체결시냐, 사고 발생시냐. 대부분 다 사고 발생시예요. 사고 발생시. 발생시. 계약은. 사고 발생 시. 아니죠? 아니죠? 예. 하지만, 계약 시때 보느냐,
사고 발생 시때 보느냐? 예, 이거는 달리 볼 수가 있어. 사고 발생 시 때가 맞는데, 맞는데, 추정한다예요, 추정한다. 예, 추정한다. 확정적인 건 아닌 거죠? 사고 발생 시로 무조건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추정한다기 때문에, 예, 추정한다기 때문에, 이게 바뀔 수도 있다. 반증에 의해서. 예, 그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본다. 16번. 피보미익. 피보미익 뭐라 그랬어요? 돈으로 돼야 되죠? 경제성 있다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확정성, 확정이 돼야 돼요. 최소한 사고 났을 때까지는. 적법성. 법에 위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예, 요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 예. 옳지 않은 것. 사실 1번의 얘기는 답이 1번인데 1번의 얘기는 상법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피보험 이익은 인보험에는 없고 뭐 손해보험 계약에는 있고 이런 규정은 없어요. 예. 하지만 학설상 피보험 이익이 없는 거죠. 사실 피보험 이익이라는 건 말씀 그대로 돈으로 환전할 수 있어야 돼요. 경제성이 있어야지 피보험 이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인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요구하지 않죠. 예, 그렇죠.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의 목적 다 틀리다 말씀드렸죠. 보험 계약의 목적은 피보험 이익이고 보험의 목적, 보험 대상인 거죠.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이거 적법하지 않죠? 밀수소납류 적법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중복보험 판단할 때 동일성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예, 제가 중복보험 할때 말씀드렸죠. 17번 갈게요. 예, 다른 쟁점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 규정은 있지만 서로 보험사,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다른 쟁점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허용이 되죠. 전쟁 원래 안 되지만 된다고 그랬죠. 예. 보험 개시 언제 돼요? 원칙은 보험료 지급하면 되는데 그 전에도 예, 개시되는 것. 피보험자, 보험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예, 유리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예.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사고 발생 전 임의해 주시 미경과보험료 청구하지 않기로 한 거. 이것도 보험 계약자 측에 유리한 거죠. 다 되는 거예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4번. 보험료 특정 타인을 위한 보험의 타인을 위한 보험 계약인 거죠. 예. 보험 계약자 보험료 지급할 때는 어떻게 최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험 계약자 한테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타인, 그 피보험자한테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험 계약자에만 최고를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험 계약자 불리하죠. 피보험자는 모르고 그냥 계약이 해지가 돼서 그 보험의 이익을 받아야 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네. 기억님은 디귿. 네, 3번. 이렇게 되죠. 중복보험. 아까 초과보험 때 말씀드렸죠. 중복보험에서 동일 목적, 동일 사고. 현저히, 아까 현저히 나왔습니다. 초과보험은 현저히 초과할 때 초과보험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중복보험은 현저히 아니에요. 현저히. 예, 현저히 아닙니다. 예, 현저히 아니에요. 2번.
통지. 중복 보험 계약은 통지를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통지하면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 건 없어요. 통지를 안 했다고 해서 어떠한 뭐 징벌적 규정 이런 거 없습니다. 예. 2번은 맞는 내용인 거죠? 맞는 내용. 예. 2번은 맞는 내용. 미치지 않고요. 예, 미치지 않고. 중복 보험 계약은 몇 개, 수 개의 보험 계약이 있는 거죠. 예. 뭐, 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해도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험 계약의 한도는 뭐예요? 연대 책임질 때는 비례 보상할 때, 중복 보험에서 비례 보상할 때는 항상 그거의 데드라인, 리밋은 보험 가액이 아니라 보험 금액이겠죠, 보험 금액. 보험 가액이 이만큼, 보험 금액이 이만큼, 그럼 보험 가액까지 아니라 보험 금액까지. 예, 요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을 한다. 연대 책임이라는 게 비례 보상 얘기인 거죠. 19번. 보험 가액, 보험 금액. 이런 거 묻는 얘기죠. 4번이죠? 4번.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일부 보험이죠. 예. 보험 금액이 보험가액 한도 내에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율에 따라서 지급한다. 가액, 금액, 보험가액이에요. 보험가액, 보험금액. 예. 일부 보험이죠. 일부 보험. 비율 보상 어떻게 돼요? 가액분의 금액이죠, 금액. 금액. 곱하기 손해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보험금 지급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죠. 예. 답은 4번이다. 손해보험 계약에서 가장 기본인 거예요. 예, 비례보상. 일부보험에서의 그 비례보상한다는 거. 예. 이건 어때요? 약정을 하면 뭐다줄 수도 있어요. 예. 20번 넘어갈게요. 손해액 산정 기준. 손해액 산정 기준. 옳은 것, 옳은 것. 1번. 사고 발생 후의 그 목적 멸실과 그 보상 책임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네, 특별히 하자가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미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해야 돼요. 내가 보험자가 이미 부담할 손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이거는 이제 면책이 아니라 부책인 거죠. 부책. 부책 사고예요. 생긴 경우. 당연히 나중에 멸실이 되더라도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면하지 못한다. 신부가액, 이거 감가상각하지 않는 거죠? 사고 발생 시에 가액을 갖다 사용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 가액에다가 신부가액을 갖다가 하는 건 아닌 거죠? 그 가액에다가 그만큼의 감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손해액을 뽑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된 물건이라도 새걸 바꿔줄게 라고 해가지고 신부가액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가 예, 할수 있다. 손해액은 당연히 어떻다고요? 예, 체결한 때 아니죠? 예, 보험사고 났을 때죠. 이것도 계속 나오는 질문입니다. 보험자의 부담. 21번. 20번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또는과 이제 그 과가 있죠, 과. 예. 과. 보험 목적을 양도할 때에는 통지를 해야 돼요. 예, 당연히 통지를 해야 됩니다. 둘다 한다? 아니죠. 이거 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둘다 하는 게 아니고 양도인, 양수인 둘 중에
한 명만 한다. 예, 한 명만 한다. 손해 방지 의무 나오면 항상 보험금액이 초과돼도 준다.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험자, 피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의무 부담하죠. 손해방지의무는 사고가 발생된 이후에 손해 확대를 방지하는 거예요. 예,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 손해방지의무. 당연하죠. 피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 당연히 부담하죠. 예, 부담합니다. 이게 틀린 내용이에요. 보험금액 초과할 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익한 비용일 때 주는 거예요. 유익한 비용일 때.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비용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이 금액을 초과를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보험자가 지시하고 뭐 이런 건 내용은 없습니다. 예, 이런 내용은 없어요. 성급도 아니죠. 성급을 할 수가 없죠. 사고가 난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성급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유익했던 비용 지급한다고 그랬죠? 예. 지급한다고 그랬죠. 제3자 보험자 대위. 잔존물 대위하고 틀리다고 얘기했습니다. 잔존물 대위는 전손과 전부 지급이 조건이지만 제3자 보험자 대위는 그런 거가 아니, 일부 지급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가족이 된다, 안 된다? 가족이 안 된다. 하지만 고의는 대위를 할수 있다. 볼게요. 옳지 않은 것. 23번. 3번이죠? 3번. 제3자에 대한 권리 된다고 그랬어요. 예, 네, 됐는데 과조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위권이. 하지만 가족의 과실이 아니에요, 과실. 고의죠, 고의. 고의하고 과실하고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중대한 과실 이런 거 없어요. 고의만 나와요, 고의만. 사실 중대한 과실과 고의가 좀 붙어 다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문구에서는 고의만이에요. 중대한 과실 이런 거 없이 고의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3번 답이고요. 24번 넘어갈게요. 이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예. 보험료 지급 받지 아니한 때 잔액이 있으면 예, 도리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있다. 예, 있다.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죠. 예. 화재보험. 화재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이제 상법 보험편에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옳지 않은 것. 보험 계약자의 주소, 성명, 상호. 기재하겠죠. 예, 뭘 기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민등록 번호를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소, 성명, 상호 다 기재사항이에요. 그리고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목적, 보험 목적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확실하게 적어놔야 됩니다. 예. 유가증권 이런 것도 다 적어놓으라고 얘기했었죠? 유가증권,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유가증권. 건물, 동산, 뭐 부동산 다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소재지, 뭐 장소 이런 거다 보험증권에 기재를 해야 된다. 예, 해야 된다. 당연히 보험 가액도 해야 된다. 웬만한 거든 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네, 2019년 5회 이거 상법 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농업재해보험법 하도록 하겠습니다.